우선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 있는 네이버에서 UI 개발을 우선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춘천에 있는 인컴즈라는 회사에서 UI 개발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멀리서 왔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이렇게 넘어갈 것 같고요. 효율적인 CSS 개발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하게 되면 레스나 사스 얘기를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레스나 사스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CSS 개발을 했을 때 좀 어려움이나 거기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개발을 한 지 한 12년 정도 됐어요. 되게 동안인데요. 네, 그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CSS 개발과 현재에 있었던 CSS 개발이 조금 어떻게 변했는지 되게 단순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99년도 정도에 처음에 UI 개발을 진행했었을 때 웹사이트들은 다 이런 형태였었어요. 뭐 이미지를 쓴다든가 아니면 되게 단순한 CSS 정도만 사용하는 정도로 개발 진행했는데요. 거기다가 또 스타일 시트 관련된 부분들은 태그에다 직접 인라인 스타일 시트 형태로 써서 CSS 파일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거나 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용량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이미지에 좀 의존적으로 썼어야 되는 부분들도 CSS로 커버링할 수가 있고요. 또 스크립트의 힘을 빌려야 되거나 플래시의 힘을 빌려야 되는 동종 요소들도 현재는 CSS로 충분히 커버링 가능합니다. UI 개발자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CSS의 저변이 점점 더 넓어지면서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 많은 부분에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또 고민도 생겨요. CSS 파일 자체가 너무나 비대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비대해지는 CSS 파일을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아니면 유저봇을 좀 더 쉽게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들이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제 자꾸만 늘어나가는 코드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유지보수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CSS 개발하는데 왜 계속 파일들이 늘어날까? 라인 수가 늘어날까? 이슈들이 뭘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그 첫 번째로는 CSS 셀렉터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어요. 여기 많은 뭐 UI 개발자분들도 계시고 PHP 개발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CSS 쓰실 때 보통 이제 CSS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CSS를 쓸 때 암묵적으로 뭐 불필요한 스타일 시트 셀렉터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HTML 노드에 따라서 이렇게 셀렉터를 좀 장황하게 길게 쓰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이럴 때 CSS의 우선순위가 자꾸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되는 일들을 하게 되고 또한 강제적으로 important를 사용하게 되면서 우선순위에 관련된 부분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좀 있죠. 또 너무 많은 규칙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도 또 그 사례인데요. 이렇게 CSS 안에 많은 규칙들을 사용하게 되면 스타일 시트를 재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설정을 해야 되는 CSS 스타일들을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켜야 되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짜야 되는 번거로움들이 많이 생기죠. 또 이제 영역의 의미를 갖는 클래스명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실 것 같은데요. 사례를 통해서 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우리 가족 소개라는 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진짜 저희 가족이고요. 단일형으로 디자인을 구현하기에는 별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맨날 이렇게 동일한 한 개의 리스트만 표현할 수는 없겠죠. 오늘 기획자가 똑같은 디자인으로 나의 친구 소개라는 리스트를 좀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엘리먼트 노드가 좀 바뀌었죠. 그때는 H3였었고 지금 H4 또는 UL이었던 게 OL로 바뀌었어요. 이럴 경우에 위에 있는 스타일 시트를 활용해서 우리는 뭐 좀 수정을 진행한다면 패밀리라는 클래스를 그렇게 추가하고 또 프렌즈라는 클래스를 추가로 하나 더 넣으면서 CSS에 있는 CSS 셀렉터를 좀 더 수정하는 방식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친구는 제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찝찝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Friends라는 클래스만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Stylist는 더 이제 더러워지죠. 이제 더 안 좋은 방법으로는 아예 copy and paste 해서 더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몇몇 분들, 웃으시는 분들 그러실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또 너무 이런 최적화는 오히려 독이에요. 이건 불과 2주 전에 저희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보통 웹사이트를 개발을 하고자 하면 기획을 하고 디자인하고 UI 개발하고 개발을 뭐 하죠. 뭐 중간중간에 뭐 QA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작업들을 또 들어가겠지만 일정이 이렇게 흘러가면 정말 해피하죠. 근데 저희 회사는 거의 이렇게 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뭐 비슷한 사례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일정도 있고요. 사이트도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기획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디자인도 다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는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재사용을 좀 하려고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조합을 해서 CSS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작업을 막 진행하고 새로운 요소들이 막 유입이 되죠. 그러면 수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계속 수정을 하게 돼요. 그럼 또 기획이 변경되고 디자인이 계속 유입이 되고 어느 시점이 되면 개발 쪽에서 빨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최적화는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카피 앤 페이스트, CSS 양은 점점 더 늘어나고 안 좋은 관습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은요, 근데 사이트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질수록 똑같이 이제 패턴이 흘러가요. 그럼 CSS 파일은 점점 더 비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정, 조그만 수정이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좀 할애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지죠.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CSS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거야? 어떻게 해야 개발을 좀 더 용이하게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됩니다. SAS의 코어 개발자인 필스 에스테이는 CSS는 굉장히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는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고민들을 이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얘기인데요. 니콜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2009년도에 제안한 OCSS라는 것과 그리고 조나단 스누키 2011년도에 얘기한 SMEX라는 것에 대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폰트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뻤거든요. 얘가 되면 포트 지원이 안 돼서 잠깐 좀 떨어지네요. OCSS에 관련된 목적 자체는 코드를 재사용을 많이 하자. 그리고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객체를 좀 추가 쉽게 만들자. 라고 이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OCSS은 크게 두 가지의 규칙을 좀 갖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규칙에 맞게 스타일시트를 개발하면 코드 용량도 좀 줄고 성능도 그만큼 좋아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표현과 구조의 분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컨테이너와 콘텐츠의 분리입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난해한데요. 이제 뒤에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이트들을 개발해 보시고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럴 때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모든 요소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사이트는 브랜드를 가지고요. 그 브랜드 안에서는 공통적인 요소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부분은 아니더라도 뭐 색상이랄까 그림자, 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들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 요소들을 다시 표현과 구조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표현이란 거는 스타일링 요소들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백그라운드 컬러, 보더 뭐 이런 요소들이 이제 스타일링 요소들이고요. 그러면 여기 구조는 그 외적인 요소들, 뭐 위드, 헤이트, 포지션, 플로트, 마진 뭐 이런 요소들이 되겠죠. 그럼 요소들을 스타일시트로 객체화시키는 거죠. 객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짜맞추는 거예요. 서로 클래스들을 막 여러 개를 얽히석히 짜맞추는 거예요. 니콜 설리반은 이런 작업들을 꼭 레고를 조립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코드들이 좀 있죠. 근데 중복적으로 보이는 코드들도 있고 서로 좀 틀린 코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표현과 구조라는 부분으로 색깔을 좀 분리를 해보면 파란색은 구조, 그리고 빨간색은 이제 스타일링 요소들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럼 얘네를 다시 객체화시켜서 클래스를 분리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왼쪽에 있는 요소들은 HTML을 사용할 때 클래스를 하나만 넣으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소들은 클래스를 두 개, 또 때에 따라서는 세 개 정도까지 더 이상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단순 생각으로 해보면 이런 방법이 왜 좋지? 이런 방법의 장점이 뭐지? 라는 생각들이 좀 들 텐데요. 클래스와 클래스를 이렇게 여러 개 넣는 거에 장점을 좀 보면요. 클래스를 객체화해서 객체의 조합으로 디자인을 구현하게 되면 스타일리스트를 추가할 필요가 없이 다양한 화면의 구축이 가능하게 돼요. 그리고 CSS 파일도 더 추가하지 않다 보니까 파일 용량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거죠. 사례를 또 하나 좀 들어볼까요? 이건 이번 발표 때문에 제가 네이버 뉴스에 있는 화면을 조금 비슷한 유형들을 좀 뽑아서 코딩을 좀 새로 해봤습니다. 하루에 12번도 이상도 여기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요소들 중에 굉장히 비슷한 요소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시면 이미지를 사용하는 부분과 뭐 리스트 부분과 거의 비슷한 유형들이 많이 겹치는데요. 여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비슷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유형들을 다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표현과 구조의 분리로 한번 마감을 해봤습니다. 좀 모듈을 생성을 했고요. 구조에 관련된 스타일리스트와 그리고 HTML 몇 줄 정도로 여기 있는 리스트들을 모두 표현할 수 있겠다 해서 마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이 모듈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입혀야겠죠. 스타일리스트에 관련된 부분은 한 6, 7줄 정도 추가를 했더니 여기 있는 요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앞서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클래스의 조합으로 여기 있는 요소들을 한번 만들어보죠. 첫 번째 리스트는 뭐 클래스의 조합들로 이렇게 노출이 가능했고요. 두 번째 리스트 역시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리스트도 표현이 되더군요.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더 많은 형태들이 표현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조합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형태의 디자인들도 스타일리스트에 추가 없이 HTML에서 클래스의 조합만으로도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이렇듯 표현과 구조의 분리로 인해서 CSS 용량은 좀 더 감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다양한 디자인 조합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와 콘텐츠의 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컨테이너와 콘텐츠의 분리는 도메 위치에 상관없이 객체의 재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CSS 파일 용량이나 라인 수를 좀 늘리는 나쁜 규칙들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와 동일하게 의미 있는 클래스명을 사용하거나 또는 엘리멘트 셀렉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모듈의 의미가 변경되거나 또는 노드가 변경됐을 때 재사용이 좀 어렵게 돼요. 그래서 위치에 의존하지 않고 재사용이 가능한 클래스 기반 모듈을 좀 만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컨테이너에도 종속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컨테이너 종속은 CSS 셀렉터에 이제 국한되게 쓰지 말라는 얘기고요. 국한되게 사용하면 컨테이너 간의 클래스를 같이 공유할 수가 없다는 제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명의 의미를 두고 이렇게 저희가 많이 작성을 하는데요. 솔직히 클래스명의 의미를 주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뭐 마이크로폼에서 제외하고는 검색 엔진 또는 스크린 리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재사용을 할 수 있는 형태대로 클래스명을 지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얘도 이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저희 가족이고요. 제 진짜 친구들입니다. 이 요소를 이제 컨테이너 콘텐츠에 분리해서 좀 클래스를 단순화시키고요. 좀 유연한 형태로 좀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CSS 파일 용량이 확 줄었죠. 그리고 노드에 관련된 부분도 변경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클래스 스타일리스트를 계속적으로 재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듯 스타일리스트를 좀 더 감소시키고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OCS를, CSS를 사용할 때 유의점은 뭐야? 라고 하면 파생된 CSS 셀렉터 사용 금지, 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컨테이너에 종속된 형태로 클래스나 스타일리스트를 지정하게 되면 재활용이 좀 떨어져. 그리고 ID 셀렉터나 엘리먼트 셀렉터의 사용을 금지시키고요. 임포턴트 역시 사용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높이기 때문에 재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OCSS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객체를 생성을 하는데요. 이 객체를 좀 유동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위드나 헤이트 같은 영역들을 고정적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다시 한번 영역 자체를 재설정해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스타일시트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더 유동적인 객체를 생성하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둥근 코너 박스를 사용할 때 좀 주의하라고 해요. 둥근 코너 박스는 요새 많이 보실 거예요. 모바일 사이트나 여러 가지 뭐 웹사이트들에서 카드형 UI라고 해서 많이 보시면 그 우측과 좌측 뭐 하단 뭐 이런 부분들을 둥글게 이렇게 깎아내리죠. 그럼 코너 박스를 사용할 때 배경이 가변적이나 그라데이션 요소가 있으면 재활용하기가 어려워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보통 그 뭐 PC 환경을 제외한 모바일 환경에서는 보더 레디우스라는 CSS3 속성을 사용해서 커버링이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이렇게 이미지를 사용하게 돼요. 이 이미지가 외곽에 있는 부분은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배경 색이고요. 안쪽에 있는 영역은 투명이에요. 그러면 스타일 시트로 배경 색깔을 컨트롤해가면서 여러 가지의 라운드 박스들을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재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배경이 가변적이거나 그래디션 요소가 있으면 재사용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제 CSS 린트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JS 린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게 편리하실 거예요. 이 CSS 린트를 사용하면 좀 더 쉽게 OCSS 관련된 부분을 검증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OCSS에 대한 사례를 한 가지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니콜 설리반의 블로그에 보면 관련된 사례가 좀 정리되어 있는데요. 얘는 라이브러리고요. OCSS 위키 페이지에 찾아가시면 템플릿 파일들을 다운받아서 직접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중에 미디어 오브젝트라는 요소가 있는데요. 얘는 뭐 CSS 네 줄 그리고 뭐 HTML 한 대여섯 줄 정도 아주 단순한 코드입니다. 그럼 이 단순한 코드가 어떤 힘을 내는지 좀 볼게요. 얘는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에 뭐 이미지나 링크가 포함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컨텐츠 정도가 들어있는 박스 형태고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이버에서도 많이 봤고요. 대다수의 사이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니콜 설리반은 그러면 이 미디어 오브젝트가 페이스북에 접목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걸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이렇게 이미지 한 장 보시면 감이 오시죠? 페이스북에 있는 타임라인 페이지고요. 그쪽에 미디어 오브젝트로 해서 이 요소를 활용해서 중복적인 부분들을 한번 집어보자 라고 했더니 페이지 전체가 시뻘겋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찾아봤더니 니콜 설리반이 관련된 이 정보를 페이스북 UI 매니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보냈더니 페이스북 UI 매니저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CSS 용량 자체가 페이지별로 한 11% 정도 감소했다고 하고요. HTML도 한 40%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OCSS를 사용하면 전체적인 코드 감소와 함께 중복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좀 더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고 좀 더 쉽게 저희는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스맥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스맥스는 OCS랑 별반 틀리진 않습니다. CSS를 좀 유연하게 하고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다운로드도 없고요. 인스톨할 것도 없고 프레임워크도 아니에요. 조나단 스눅은 그 스맥스를 그냥 스타일 가이드 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때 적용해서 따라주세요. 참고하세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보통 한 개의 CSS 파일 또는 두세 개 정도의 CSS 파일을 좀 만들죠. 그리고 CSS 파일 내에서 하단에다가 새로운 요소들 계속 추가를 합니다. 디자인들을 계속 보면 계속 하단에 추가를 하죠. 그럼 CSS 파일들이 점점 더 커져요. 그러면 유지보수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럼 개인의 지식과 능력을 동원해서 기업을 계속 해내면서 수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담당자가 갑자기 변경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지옥 같죠. 그래서 스맥스는 CSS를 좀 규칙에 맞게, 유형에 맞게 좀 분리하자. 그래서 분류를 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패턴들을 찾고 웹사이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을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어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유형들을 좀 얘기를 해요.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베이스라는 요소는 CSS의 기본 요소고요.
아이디나 클래스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요소들이에요. 다만 웹사이트에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들을 정리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레이아웃은 뭐 웹사이트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기본적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듈은 앞서 얘기했던 OCSS 객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스타일을 재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들이죠. 그리고 스테이트, 이제 상태와 관련된 요소들입니다. 제가 웹사이트를 계속 개발을 해보면서 예전에는 좀 적었지만 요즘은 자바스크립트 이벤트에 관련된 변화로 인한 뭐 효과들을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그런 요소들의 효과들을 좀 정리해 놓을 수 있는 하나의 유형을 만들어 놓습니다. 마지막 테마는 사이트의 전반적인 로겜피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XE의 스킨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을 놓고 보면 CSS를 개발하고 분리했을 때 굉장히 좀 편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 다음에 얘네 유형들을 분리해 놓고 쓰면 좀 편한데 좀 알아보기 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네이밍 컨벤션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스는 아이디 셀렉터가 아이디나 클래스가 없어요. 그렇다면 규칙 자체가 아예 필요가 없고요. 레이아웃은 L이나 레이아웃이나 그리드 같은 프리픽스 클래스들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듈은 CSS 굉장히 많죠. CSS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거의 다가 모듈일 거예요. 그럼 여기다 프리픽스 되어 있는 클래스 네임을 내가 넣어버리면 CSS 자체를 더 증설시키는 효과를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프리픽스나 뭐 이런 구분자 넣지 마 라는 얘기 하고요. 스테이트는 뭐 IS, 그리고 테마는 저희가 이제 스킨 같은 경우들 보면 기존에 명명되어 있는 그 셀렉터들을 다시 한번 이제 재설정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네이밍 컨벤션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좀 쓰면 이렇게 우측에 있는 형태대로 이제 셀렉터들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대로 꼭 따라야 될 필요는 없어요. 자신만의 룰을 만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신만의 룰을 만들어서요. 그 안에서 자기가 좀 구분하기 쉽게 사용하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베이스는 CSS 기본 요소라고 말씀드렸고요. 모든 요소에 적용된 기본 스타일이에요. 뭐 아이디 쓸 수 없어요. 인포턴트 도 못 써요. 그리고 단일 엘리멘터 사용만 할 수 있어요. 뭐 어트리뷰트 셀렉터나 여사 클래스나 뭐 자식 노드, 형제 노드 정도를 탐색할 수 있는 셀렉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딱 보면 규칙 자체가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요소거든요. 이런 요소들 저희 웹사이트 CSS 부분 최상단에 많이 선언이 되어 있죠. 이 요소들을 저희는 리셋 CSS라고 부릅니다. 뭐 크로스 브라우징하기 위해서 모든 브라우저의 기준 자체를 동일하게 만드는 요소인데요. 이런 요소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리셋 CSS를 베이스에 놓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레이아웃인데요. 레이아웃은 뭐 페이지 분할 요소죠. 레이아웃에 이제 하나 이상의 모듈들을 껴넣는 거예요. 함께 껴넣어서 사용하게 되고 얘만 유일하게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어요. 왜? 재사용을 안 하니까요, 레이아웃은 잘. 그렇죠? 근데 이제 큰 레이아웃들, 헤더, 푸터, 컨테이너 뭐 이런 요소들은 아이디를 사용하되 좀 작은 레이아웃 있죠? 뭐 검색 박스라든가 아니면 로그인 박스 영역 같은 경우 그런 요소들은 되도록 클래스를 사용해라. 얘네들은 어느 위치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클래스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내에 메인과 서브 페이지 그리고 메뉴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례들은 이제 상위에 클래스를 좀 넣어서 얘들을 컨트롤하기를 좀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듈은 재사용을 위한 요소예요. 독립형 컴포넌트로 설계를 하기를 얘기하고 있고요.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디 셀렉터처럼 독립형으로 사용해야 되는 요소는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고요. 앞서 이제 CSS의 라인수를 늘리는 나쁜 습관 중에 하나인 엘리멘트 셀렉터를 사용하게 되면 구조 변경 때문에 늘어난다고 했죠. 그런 요소들 그리고 위치 기반의 스타일링을 사용하는 걸 또 금지시킵니다.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OCSS에 있던 규칙들과 크게 틀리진 않아요. 개념 자체는 재사용을 계속적으로 해라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태는 얘는 유일하게 임펄턴트 사용이 가능해요. 왜? 얘는 스타일링을 우선순위를 높여줘야 되잖아요. 클래스를 넣었을 때. 그리고 레이아웃과 모듈에 있는
스타일 속성을 다시 한번 바꿔줘야기 때문에 그 모듈에 직접적으로 이식이 가능한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라우저에 특정 이벤트가 들어갔을 때 얘는 효과가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의존적인 스타일인가 라는 문의를 합니다. 여기서 자바스크립트의 의존적인 스타일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상태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자바스크립트 이벤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뭐 마우스 호거나 클릭이나 이런 이벤트 들어갔을 때 상태를 변경해서 클래스 네임을 변경해요 라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스크립트에 의존적으로 쓰죠. 근데 의사 클래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뭐 호거나 포커스 같은 요소들 이런 요소들은 CSS만으로 충분히 컨트롤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반응형 페이지 많이 사용하시죠. 그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들 때 쓰는 저희가 미디어 쿼리 부분은 해상도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해서 스타일 시트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상태 변경에 관련된 요소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응형 웹사이트 만들 때 미디어 쿼리에 관련된 스타일 시트를 어디다 넣지라고 생각하시면 이쪽에다 넣으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테마예요. 테마는 뭐 사이트 전반적인 UMP를 제외해요. 뭐 보시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근데 테마는 대부분의 사이트는 잘 안 쓰죠. 근데 XE는 뭐 XE 개발자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나단 수능 같은 경우는 원래는 테마라는 유형 자체를 포함을 안 하려고 했었대요. 별로 쓸모없다?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야후 메일에 관련된 부분 보면 스킨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생각을 해봤더니 아 이런 유형도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테마의 유형을 넣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스맥스에 관련된 것들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보면 OCS랑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유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유사 유형들을 뽑아내고 거기서 조합을 통해서 사이트를 만들자. 그러면 그만큼 코드량이 감소될 거고 개발하기 편할 거야. 그리고 동일한 패턴들의 디자인들을 계속 재활용하다 보니까 UX도 일관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도 유의사항은 어느 정도 있겠죠. 뭐 엘리멘트 셀렉터, 아이디 셀렉터 쓰지 마. 그리고 위치와 스타일 쓰지 마. 계속 똑같은 얘기하죠. 네. 그리고 셀렉터의 뎁스를 계속으로 최소화시켜. 뭐 이렇게 많은 뭐 컨테이너에 있는 부분에 위치 기반한 뭐 이런 요소들이나 얘네들이 길어지게 되면 되도록 이렇게 모두를 단순화시켜서 재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사용하길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맨 우측에 있는 셀렉터는 되도록 클래스 이름을 사용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CSS 셀렉터를 좀 길게 쓰죠. 길게 썼을 때 우측에 있는 셀렉터부터 브라우저가 인식을 해서 그 위치를 찾는다는 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맨 우측에 있는 요소는 검색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작은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료입니다. 스맥스는 스타일 가이드북이고요. 유료예요. 여기까지가 안내드렸던 거는 무료 버전이고요. 15불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맥스는 방금 얘기드렸던 얘기 말고요. 15불 정도로 더 투자하시면 뭐 아이폰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CSS 선택자가 좀 길어졌을 때에 대한 활용 방법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정리해서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 15불만 제공하시면 네 쉽게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책 파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벌써 30분이 다 됐네요. 네. 네, 방법론의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CSS 코드를 계속 재사용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코드들을 모듈화시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객체화시키라고 얘기를 했죠. 얘네들을 다시 짜집기를 합시다. 그렇게 하면 코드량이 감소될 거예요. 코드량이 감소되면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유지보수도 굉장히 용이하다고 해요. 여기 나와 있는 리스트는 니콜 거리만이 얘기하는 10가지 베스트 프랙티스랑 9가지 좀 피해야 될 방법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좀 어지럽죠, 영어라서. 그래서 좀 스맥스에 관련된 부분과 OCSS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을 한 10가지 정도로 추려봤는데요. 컴포넌트의 라이브러리를 제작하자. 모두 저희가 객체나 모듈들을 생성을 하겠죠. 그럼 이 요소들을 좀 정리한 페이지가 있으면 각 요소들을 조합해가면서 쓰기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듈은 좀 유동적으로 만들어라. 또는 셀렉터는 되도록 간소화. 구조와 표현을 분리하고 컨테이너와 컨텐츠를 분리하자. 그리고 클래스를 조합해서 디자인을 표현하고 위치에 의존한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지 말자.
엘리먼트 사용자 사용하지 말고, 그리고 메인 컨텐츠 내에는 아이디 셀렉터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 빠른 최적화는 금물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근데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디자인 가이드 안 쓰시는 회사 있으신가요? 저는 매번 UI 개발 하면서 이거 맨날 받거든요. 근데 받을 때마다 무서워요. 이거는 제가 디자이너분한테 여쭤봤어요. 이거는 어떤 의도로 저희한테 주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너네 편하라고 준대요. 근데 디자이너는 저희 편하라고 주는데 저희는 솔직히 안 편해요. 부담이에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개발할 때 많은 도움을 주지는 않아요. 왜일까?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한 내용들을 조금 조합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솔직히 저희한테 필요한 가이드는 이런 요소예요. 좀 더 CSS 자체들을 모듈화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가이드들이 필요합니다. 얘네들 디자인이 입히진 않았죠.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는 레이어 이거 쓸 거야, 버튼 이거 쓸 거야, 이런 유형들을 쓰고 색깔만 좀 바꾸는 형태로 쓸 거야. 이런 식의 가이드가 있으면 저희는 모듈화 CSS 써서 조합만으로도 사이트를 금방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앞서 얘기했던 플랜이에요. 이 플랜에서 아까 앞에서 보였던 되게 좀 시뻘건 그 가이드 있죠. 그 가이드는 디자인 가이드 후반에 만듭니다. 그죠? 근데 그 뒤에 보였던 가이드는요. 디자인 작업 전반에 만들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저희는 좀 더 그 빠르게 전체 사이트에 대한 구조나 이런 요소들을 미리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미리 모듈화에 관련된 작업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가이드를 받으면 저희는 뭐가 좋아? 그러면 CSS를 모듈화할 수 있으니까 파일 용량이나 이런 게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전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사전 작업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개발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토타입 생성이 용이하다고 썼는데요. 제가 네이버 사이트를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그런 요청들을 많이 받아요. 여기 있는 요소하고요, 여기 있는 요소하고요, 합쳐갖고 요 요소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난감해요. 디자인을 주시던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던가요?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풀어가거나 아니면 CSS 코드를 막 짬뽕을 해가면서 막 만들거든요. 근데 이런 모듈화되어 있는 사이트나 이런 모듈화되어 있는 것들이 정리된다면 프로토타입을 생성하기가 굉장히 심플할 거예요. 그래서 조합만으로도 얘네를 다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방법론 공통적인 얘기 추가하고 싶은 얘기는요. UI 컴포넌트 제작에 차별하고 효율적으로 CSS 개발을 진행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